안녕하세요. 카이즈 윤수정입니다. 너무 추운데 저는 지금 여기 남양주에 한강공원에 나와 있어요. 지금 사람도 상당히 없고요. 바람도, 날씨도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가 아까 제가 나올 때 7시에 나온다, 7시까지 만나기로 했다고 했는데 어딜까요, 다들? 선배! 맞아요. 힘들었죠, 오늘아. 근데 지금 몇 시예요? 죄송합니다. 늦었어. 왜 늦었어요? 아니, 어제는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아, 그러면 네. 또 이해하죠, 제가. 같은. 다 먹고 살기 동료에. 위한. 네. 근데 후배님이 또 안 오시네. 그러니까요. 전화 한번 해봐. 전화. 무서웠어, 방금. 엄청. 온다, 온다. 언니, 저기 와요. 언니! 괜찮아. 이제 야 꿀어 뭐 이런. 네, 오늘 동해바다 강릉. 저 일단은 낚시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저희 어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월척을 기대하세요. 뜨나요? 저는 배고파서 지금 먹방밖에 생각이 안 나요. 휴게소를 가서 빨리 먹어야 된다. 아. 우리는 휴게소 먹방에 모든 걸 올인해야 된다. 소떡소떡 먹어요, 우리? 소떡소떡 먹습니다. 있는 건 다 먹어요. 있는 건 다 먹어요. 오늘 제가 쏠게요. 저는 그 도깨비 촬영지가 너무 기대돼요. 제가 또 공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공유님. 공유님 사랑합니다. 안 좋아하겠나? 오늘 차게 될 차는 기자님 잠시만 소개시켜 주신다면. 네, 오늘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 대형 SUV를 타고도 저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하게 강릉 바다까지 네.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출발해. 간다. 오늘 우리가 타고 갈 차 포드 익스플로러. 엄청 크지 않아요? 지금 거의 뭐 제 허리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약간 기대고. 모델. 그래서 지금 뭐 헤드램프도 엄청 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렇게 딱 박혀 있어가지고 웅장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의 안전은 이 익스플로러가 책임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떠세요? 선배 어때요? 첫인상? 일단은 최근에 소형 SUV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것만 보다가 요걸 보니까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들고 저희가 또 여자들만의 그 여행이잖아요. 좀 든든한 가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남자 역할? 남자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조은이는? 조은이 어때? 저는 일단 딱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좀 갖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운전 멋있게 딱 하고 친구들 옆에 쫙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좋아요. 저희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빨리 가봐야 되니까 실내 공간을 잠깐 살펴보고 또 저희는 얼른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에는 또 3열 파워폴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실어놨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서 일단 꺼내가지고 이런 거 원래 막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세니까 할게요. 이렇게 지금 공간이 있는데 얘를 여기 옆쪽에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오. 우리의 공간이 연출됩니다. 오. 무슨 트랜스포머 같은데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 이거 보고 엄청 신기했거든요. 뒤에를 다 저장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네요. 해주는 거예요. 이게 2열 세트까지 적으면은 2313리터? 적재 공간이 나와가지고 양문형 냉장고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우리 짐을 일단 우리 짐을 안에다가 싣고 가방이랑 네. 이런 거 다 싣고 저거를 실어보죠. 네. 넣고 그래도 넉넉하겠는데? 네, 그쵸? 안에다 싣고 이거를 넣으면 우리는 그냥 여유로워. 디자인은 이전과 동일하고 어때? 뭐 약간 아늑한가요? 차가 되게 커요. 커요? 맞아, 안에서도 진짜 크지? 네.
되게 넓은데요. 그래서 아늑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보면은 한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한글 떠서 한글로 설정하시고 말할 때도 한글 언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편리하고. 다음에 이제 애플 우리 이따가 티맵 켜고 가야 되는데 티맵 켜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제 핸드폰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카플레이 지원이 된다는 점 열심히 이따가 음악을 켜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고 선배 거기 뒤에는 뭐 USB나 이런 거 있죠? 여기 두 개나 있어서 이따가 뭐 핸드폰 충전 같은 걸 급하게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좀 범위가 좋을 것 같아. 이제 다 됐어요. 저희 출발할 일만 남았어요. 갈까요? 다들 약간 지친 것 같은데 빨리. 그럼 일단 지금 약간 불안하지 않죠? 저 처음에 에어팩 물어봤잖아요, 언니. 아니야. 아. 정속 주행을 해서 갈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잠시 후. 저 빨리 휴게소에 가고 싶어요. 벌써? 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가 또 꺼졌어요, 지금. 빨리 간식을. 일단 이게 대형 SUV이다 보니까 시야가 지금 완전 좋은데 좋은 어때? 1년에 앉으니까. 좀 높아가지고. 맞아. 되게 멀리까지 잘 보여요. 맞지. 그 뭔가 놀이기구 타는 느낌? 아. 편안한 놀이기구? 놀이기구? 재밌어. 내 운전 지금 약간 비싼 거 같은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었나? 아닙니다. 아, 근데 이걸 뒤에서 봐도 이게 워낙 시야가 넓게 떨어져서 멀미를 덜 하진 않을까. 이런 모르겠네. 생각도 좀 들고 되게 시원시원하네. 운전할 때는 사실 SUV 타는 이유가 시야가 좋아가지고. 그렇지. 타는 거니까. 맞아. 개방감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고. 시트는 근데 사실 쿠션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서 좀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등허리까지 완전 다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열선 켜졌어. 근데 이열에는 없어.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언니,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똑바로 해. 그러면 2열은 시트 그 뭐지? 등받이 각도랑 슬라이딩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편한 것 같아. 원래는 뒤에가 좀 보통 고정돼 있고 그게 잘 안 돼 있잖아. 근데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그 뭔가 흔들림이나 이런 것도 좀 적고 이래서 그냥 조금 어른분들 나중에 우리는 지금 여자들끼리 셋이 여행을 가지만 어른분들이랑 같이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멀리 갈 때도 되게 적당할 것 같아. 뭐. 운전석에서 제가 운전할 때는 이 스티어링 감각도 되게 좋아요. 지금 약간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손바닥 부분을 유지 이렇게 뭐 지탱하게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따 다들 한번 이 핸들 만져보세요. 손이라도 한번 얹어보시면 그 미래 차니까. 그래 미래 차니까 사고 싶다며. 만져봐야지. 네, 승차감이 어떤 거 같아? 딱 앉았을 때 지금 주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도 딱히 저는 시끄럽다는 느낌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함? 조용한 게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멀미가 좀 있어가지고 진짜? 막 흔들리거나 시끄럽거나 이러면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게 딱히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귀 밑에 이런 거 붙이고 있어. 이 차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선배는요? 나는 일단 2열이 아무래도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흔들림이 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좀 차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뭐 여기서 안쪽에서 뭐 설계를 더 잘하신 거겠지? 흔들림도 굉장히 적고 좀 편안한 느낌이야. 확실히 좀 편안한 느낌이고. 저는 어저께 혼자 시승해봤을 때 2열에는 제가 앉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혼자 주행하니까 2열 느낌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런 진동이나 이런 정숙성 부분 같은 게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조용을
익숙하다고 약간 정숙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됐어요. 아, 네. 뭐 어찌됐든 뒤에 앉은 사람들의 편안함을 조금 더 생각한 게 아닌가. 이 익스플로러, 그럼 제가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2.3L 가솔린 에코부스트 엔진이 탑재가 됐고,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274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41.5를 발휘를 합니다.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다 보니까 조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G4 엑스턴이랑 이제 요새 되게 핫한 팰리세이드 시승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모델들은 다 디젤 엔진을 탑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살짝 비교해보자면은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으니까 조용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갑자기 리뷰어가 된 느낌. 다들 막 조용했어. 막 이러면서. 왜냐면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수치라면 좀 어렵죠. 네. 이게 차체가 굉장히 큰 대형 SUV인데, 복합 연비는 또 7.9고요. 그다음에 고속 연비는 9.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체 대비해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연비라든지 토크의 성능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확실히 패밀리카로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비진기를 다닐 때 그 커브 컨트롤 기능이 내재돼 있어서 제가 살짝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도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코너링이 체감이 되는 느낌입니다. 홍천역에서 도착했습니다. 먹을 거예요. 만드기 먹으러 갈까요? 만드기. 송감자? 카드예요. 법카. 와우. 누구 카드죠? 우리 이거 가지고 치자. 드디어 신곡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주무시던 분들이에요, 이분들. 월척. 닦을 자신? 금방 닦겠습니다. 얼마 만에? 언제였더라? 일단,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 우리가 네. 빨리 낚시를 하러 가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고고! 갑시다. 갑시다. 가시죠.
완전 선배도 잡고 저도 잡고 조은이 못 잡고 맞아. 선배가 선빵했어요. 아 근데 그건 인정. 어 인정 진짜. 인정. 우리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바베큐 드시러 가시죠. 고고. 좋아요. 파이팅. 고고. 아! 저희가 드디어 숙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좋다. 아니 오늘 하늘이 진짜 여기 오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서울이랑 다르게 하늘에 별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딱 바베큐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 너무 기다렸잖아요. 바베큐 시간 다들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쵸? 진짜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지금 빨리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빨리 이제 바베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낸다고. 아, 어떻게 알았지? 앨범 낸대요. 가수 준비생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대단한 앨범. 건 대단한 거야. 작게 준비. 그래서 어떤 노래야? 그러니까 어떤 장르? 일단 좀 그 이제 봄에 나올 노래인데요. 봄은 또 약간 썸의 계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썸을 타면서 남자랑 이렇게 듀엣으로 부르기 적합한 남자랑? 오래됐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직접 불러주랴. 안 그래도 제가 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한번 미리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좋아. 준비를 해왔는데 가다. 이거 준비했어? 차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 진짜? 응. 나 키 저기 뭐냐 숙소에 두고 왔는데 이거 차 키 없이 열 수 있어. 선배 부탁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바뀌고 떠난다. 여기 이게 키 없어도 문을 열 수가 있더라고. 여기 도어에 문 이렇게 약간 도어락 같이 돼 있지 않아? 집. 나 이거 너무 신기했는데 이게 번호를 3, 8, 1, 6, 6 5자리 누르면 열렸어. 소리 방금 들었지? 살짝 열리는 거. 아니 이거 딱딱하겠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키리스 엔트리패드란 시스템입니다. 갑자기? 그대의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번지고 그대 목소리에 절로꽃 노래가 흐르는 걸 보면 아마도 내가 그댈 좋아하고 있나 봐. 사진을 보며 미소 짓다 혹시 그대에게 메시지가 오면 너무 행복해 참을 수가 없는걸요. 오늘 진짜 제가 일상을 벗어나서 이렇게 동해바다로 또 콧바람도 쐬러 오고 그 다음에 사실 여자들끼리 간 여행이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완벽한 하루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뭔가 비유를 딱 하자면은 약간 덩치가 굉장히 큰 이제 남자친구와 함께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안전한데 덩치 크고 막 근데 섬세해.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듬직한 남자친구다.